네, 부족한 실력이지만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멋진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또 다른 무대에, 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된 작곡하신 곡에 대한 작품 설명 좀 네, 저 이번에 쓴 작품은 김매는 소리를 주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양 쪽에서부터 경기 무속장단까지 장단을 차용해가지고 작품을 끌어갔습니다. 음악 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으셨을 텐데 감사 인사하고 싶은 분들께 인사. 네, 우선 부모님들께 굉장히 감사 인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형편이 이렇게 넉넉치는 못하는데 항상 지원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를 지도해주신 여러 강사님들 또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